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웃음 참기 챌린지를 몇 번 진행했었는데 항상 조회수가 높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칙은 제가 총 3번을 웃으면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웃을 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물을 입에다 넣고 이제 웃으면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실패입니다. 총 3번을 하면은 과연 얼마나 웃긴 영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볼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 구독,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에 물을 좀 넣어주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상이 거의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진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솔직하게 약간 재밌는 건 많았지만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谁是门口的谁我一
아, 오케이. 아니, 순간 어이가 없었어. 아니, 잠시만. 아니, 일단 여기서 놀랐거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좀 깜짝 놀랐는데, 아니, 갑자기 치즈가 대머리에 톡! 떨어지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오케이, 일단 한번 웃은 거 인정하고요. 목숨 두 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1분 안에 저를 두 번 웃길 수 있을지, 혹시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보면서 웃은 부분이 있다면 태그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 번 다 웃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웃어! 네. 와, 마지막에 한번 웃을 뻔했어. 어디서? 여기서. 아니, 이게 뭐야? 딸깍! 여기서 한번 웃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참았고요. 이렇게 해서 웃음 참기 챌린지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몇 번 웃었나요? 저는 세 번 중에 딱 한 번 웃어가지고 드디어 웃음 참기 챌린지 오래간만에 클리어!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웃은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끔씩 웃음 참기 챌린지 진행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